우리나라가 차세대 우주물체를 정밀 추적하고 식별해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은 한화 시스템이 선정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 추적 식별과 능동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위사업청과 군,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핵심 관계자만 참석했습니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선정된 핵심 기술은 지상에서 발사한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계산해서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또 대기의 난류로 인해 빛의 위치에 변화를 주는 대기 외란 현상을 보상해 보다 정확한 물체의 위치와 영상을 획득하는 기술도 선정됐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공모와 협상을 거쳐 한화 시스템이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두산, 한화, 공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국내 위성추적과 레이저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산학연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합니다. 전체적인 과제 관리는 방위사업청의 조정 통제를 받아 방산기술센터가 수행하며 2025년까지 약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방산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획득한 핵심 기술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레이저 위성 추적과 우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